오늘 복음은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으면 들에서 돌아오는 그 종에게 어서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하지 않겠느냐? 종이 분부를 받은 대로 하였다고 해서 주인이 그에게 고마워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주종 관계가 상당히 있었었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라든가 결국 전 세계에서 이 카스트의 이런 구조는 늘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나 또 우리 조선시대 때나 아니 지금도 카스트는 있습니다. 왜? 카스트의 기준이 달라서 그렇죠. 그죠? 요즘에는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이런 말도 있지만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구분이 있는데 오늘 보게 되면은 저는 특별히 너희 가운데 누가 종이 있으면 하는 말로 시작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그 종이 있으면 하고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에나의 성녀, 대학자죠. 대학자 카타리나 성녀께서는 하느님과 완덕의 단계에서 3단계, 세 가지의 관계로서의 단계를 말씀하셨어요. 하느님과 나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의 3단계, 완덕의 단계인데 첫째는 바로 종의 관계입니다.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종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서의 관계입니다. 자유. 하느님과 내가 자유다, 자유인이다, 하느님 앞에 내가 자유롭다 하는 그런 관계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종으로서의 관계지만 두 번째는 자유인으로서의 관계를 얘기하는데 세 번째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어떤 관계겠습니까? 바로 완덕의 단계 세 단계에서는 하느님과 내가 종의 관계 또 자유인의 관계 세 번째 관계에서는 가족 관계라고 말합니다. 가족 관계. 여러분들은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에 있나요? 종입니까? 자유인입니까? 아니면 가족입니까? 그러나 어느 시점에 최고의 단계에 가면요, 이 모든 관계, 하느님과 내가 종의 관계요, 하느님과 내가 자유인의 관계요, 하느님과 내가 가족의 관계라는 이 말의 의미에서 모든 관계는 최종적으로 동일하다. 동일한 관계를 나타낸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앞에서 내가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하라는 겁니다. 나는 종이고 나는 자유인이고 나는 하느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편안하십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느님과 인간으로서 믿는 이로서 완벽의 관계는 분명히 우리 인간적인 카스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카스트. 돈에 의한 카스트, 또 신분에 의한 카스트, 남녀에 대한 카스트, 여러 가지 인간의 그런 규정들로 인한 그런 카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 앞에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가족이든 동일한 가치를 갖고 있다. 지상에서는요, 먼저 일을 한 다음에 그에 따른 보상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느님께서는 시간 밖에도 계시는 영원한 존재인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꼭 그런 논리적 단계를 따지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합당하고 좋은 일을 한 다음에 따르는 돈, 보상, 봉급, 이 돈은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에요. 물론 내가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주는 것도 분명히 없지 않습니다.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은 우리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주신다는 거죠. 생명을 이렇게 주는 겁니다. 거기에 물론 내가 응답하게 되어 있죠. 응답할수록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내가 정말 잘 누리느냐 하는 거죠.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죠. 운동하지 않고 생명만 받으면 우리의 어떤 역할에 해서 어렵지 않겠어요? 근본적인 그런 것이. 따라서 포도원에서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나 오후 늦게부터 일한 사람이나 같은 돈을 준다는 것도 같은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똑같은 사랑을 주지만 차이를 느끼는 것은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하느님의 핵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차이는 하느님이 차이를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또 인간 부모가 또 우리가 그런 점들을 실행하는 것이지 하느님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두에게 햇빛과 빛을 비춰주듯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교부들은요. 이 비유를 어떻게 다룰까 꿀떨이 아주 강하게 세게 묵상을 했었어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것, 이 보상이라고 하는 이 돈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원성은 나눌 수가 없어요. 누구는 일부를 주고, 누구는 뭐 4분의 1을 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줍니다. 다 줘. 늘 내적이고 생명적이고 이 영원성의 개념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바로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물이 바로 영생이고 그것이 보도원의 보상의 돈으로 드러나는 것이지 우리의 공적인 결과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절대라는 말을 잘안 쓰지만 이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응답에 따른 그러한 하느님의 충만한 영원성 축복이 우리 노력으로서 당연히 일어나요.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하느님의 자유로운 선물이지 우리 공적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상은 은혜이자 생명입니다. 종이 밭에서 일한 다음에 와서 그 종에게 어서 와 식탁에 앉아라 하겠느냐? 오히려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여라.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 허리에 띠를 메고 시중을 들어라. 그런 다음에 먹고 마셔라. 농담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농담으로 말한다면 종에게 다음에 먹고 마시라고 하니 다행이지 않겠어요? 아예 안 먹는 것보다. 포도원의 비유처럼 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포도원에서 함께 일하는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포도원이나 식탁에 앉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세상의 구원 계획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얼마의 노동의 대가를 받는 그런 것이든, 그렇죠? 또는 언제 먹든 밥을 또 식탁에 앉아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보상으로서의 식탁에 밥을 먹는 것은 지금부터 주어진 것이고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그 결과가 이미 지금 세상 구원에 협력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좀 경험을 해보면, 교구청이나 이런 학교에 이제 직원을 뽑게 되면 처음 인터뷰해보면요. 저는 봉급 안 받아도 좋아요. 저는 일만 해주게 해주세요. 제가 학교에 정원사로 평생을 좀 살겠습니다. 그래요. 그게 이런 뜻 아니겠어요? 교구청이라든가, 저는 학교, 신학교에서 정원찌개 하는 거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전더돈안 받겠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익숙할수록 바뀌어요. 그래서 계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3년간 노력을 해서 완성했답니다. 그림이 성공적으로 정말 잘 그려지고 완성도가 높아서 비싼 값으로 팔렸어요. 하지만 화가의 마음 매우 아팠습니다. 자기의 그림을 자신의 집에 소장할 수 없는 것. 자신의 집에 소장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관대하고 위대한 후원자들을 발견했더라면 그렇게 할수 있었건만 후원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마치 그 화가가 그린 그림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우리 안에 바로 하느님의 모상인 하느님의 그림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그림입니다. 하느님의 그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화가처럼 하느님의 그림인 우리를 팔지 않도록 하십니다. 팔지 않아도 돼요. 하느님께서 든든한 후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그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도와주실 것이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 그림을 늘 보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은 그런 말씀을 하나씩 보게 되면 쓸모없는 종이라는 것들, 쓸모없는 종이다. 이것은 정말 내 팽개치라는 게 아니죠. 자신의 겸손한 점을 얘기하는 것인데 오늘도 그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종이 있으면 하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종과 친구의 비유 관계가 함께 사용하는데요. 하느님께서 봉사하시는 섬기는 종의 모습과 그분과 함께하는 우정을 나누는 벗의 모습으로 이두 가지 모습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는 표현이에요. 저도 사제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형제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제로서 충실히 직무를 이행합니다. 강론 때라든가 병자 성서 때라든가 미사 때라든가 또 신학적으로 여러분 도와드릴 때가 지금 도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 외에는 여러분과 친구가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더 이상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 벗으로 부르겠다. 그런 점에서 종과 벗은 동의어이기 때문에 사제와 벗도 동의어가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없는 두려움이라는 게 사제들한테 있는데 그게 뭡니까? 늘 아버지처럼 돼야 되기 때문에 늘 그리고 교우들은 신부를 완벽하게 흠도 하나도 없는 그러한 존재로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죠. 저도 인간이 감정도 있고 또 화도 날 때가 있고요. 후회도 하고요. 고해성사도 보고요.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바로 영혼을 구하고 영생을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모든 것 가운데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종이 종으로서의 분부를 한 다음에 바로 주인께서 먹고 마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의 분부를 하지도 않고, 그렇죠? 쓸모없는 종이라는 말 표현. 로율라의 이냐시오 성인께서는요, 일을 할때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음 달려 있듯이 일을 하라. 하지만 기도할 때는 모든 것 역시 하느님께 달려 있듯이 기도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 생활에서 신비롭고 기적과 같은 경험을 종합하는 문장이에요. 하느님께서는 홀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 함께 협동할 수 있는 사실, 포도원 밭에서 일하는 그 사실, 제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유튜브를 해서 어떤 목적이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유튜브라는 이 자체가 바로 하느님께 보상을 이미 받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실들이 하느님의 선물,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라는 것. 복음은 종에게 쓸모없는 종이라며 종의 일을 하였을 뿐이라고 고백하도록 권고합니다. 하지만 이는 종으로서 일을 한 것이지만 주인 편에서는 주인의 일을 한 벗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형제로 생각하고 싶고 또
사제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고 싶고, 여러분도 저를 형제로 생각할 수 있고, 또 저희가 바로 사제라고 하는 그 직분에 대한 것을 기대한 충분히 저는 하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볼 때, 종과 벗은 성경 안에서 방향의 문제이지 존재의 본질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존재, 카스트에 너무 연연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가치와 우리 각자 각자에 있는 영성의 가치, 영생의 가치, 보물의 가치들을 잃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이 같으면 모두 친구입니다. 방향이 달라도 서로 소통하면 친구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성부와 성령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